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블랙팬서의 손톱을 한번 접어보았습니다. 자, 이 블랙팬서의 손톱은 손톱 부분 5개 그리고 손가락 마디 부분 9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접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팬서의 손톱을 접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반 색종이로 접으면 너무 커요. 그래서 일반 색종이를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눠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반을 접는 사각접기를 접었다가 펼쳐주시고요. 자, 다른 방향으로 한 번 더. 사각접기를 접었다가 펼쳐서 이렇게 잘라줄 부분을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종이를 4등분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두 장은 놔두고요. 자, 먼저 쉬운 손가락 마디 부분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하는 색상이 아래로 깔리도록 놓고요. 세모 모양으로 반을 접는 사각접기를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세모 접기를 한 번 더 접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치셨다면 자, 이렇게 펼치셨다면 이번에는 요 끝이 아래 선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었다가 펼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래 선이 방금 접힌 선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나뉘어졌죠? 방금 이렇게 접어 올린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말아줍니다. 이렇게 말아서 한쪽을 여기 끼워주세요. 이 안으로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끼워서 모양만 동그랗게 만들어주시고 끼워주시면 돼요. 손가락에 딱 맞네요. 자, 그런데 이 마디 부분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자, 보면 손가락이 보면 똑같은 굵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더 굵고 이 부분은 좀 더 얇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맞지만 여기는 헐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보통 얇죠? 그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이즈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풉니다. 풀어서 이 양쪽 중에 한 곳을 이 뾰족한 부분을 뒤로 이렇게 접어 넣습니다. 접을 때 이 선을 맞춰서 반듯하게 접어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더 깊숙이 쉽죠? 아까보다 더 깊숙이 이렇게 넣어주면 끝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끼손가락에도 딱 맞네요. 자, 이 중간손가락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넣기가 힘들죠? 이렇게
자, 이 중간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사이즈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마디 부분 접기는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손톱 접기, 손톱 접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똑같습니다. 원하는 색상이, 원하는 색깔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깔고요. 세모 모양으로 반을 접는 삼각 접기를 접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역시 한 번 더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색 종이를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펼쳤죠? 그리고 똑같이 이 끝부분이 이 손까지 오도록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서 반듯하게 접었다가 펼쳐주시고요. 이 선이 방금 접은 선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마디 부분은 이대로 이렇게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도 이렇게 말았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중앙선을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반대로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됐죠? 자, 그러면 요 끝과 이 끝과 이 부분 여기 나뉘어졌죠? 나뉘어졌지만 이 선과 자, 이 선이 교차되는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 선 뒷부분 있죠? 뒷부분 뒤집어서 뒷부분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죠? 자, 그러면 반으로 접은 부분만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자, 걸리는 부분이 없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다시 이렇게 잡고요. 자, 이 부분을 펼칩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펼쳐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벌써 모양이 나왔죠? 손톱 모양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여기까지 접으셨다면 자, 이번 살짝만 펼쳐서 뾰족한 부분을 안으로 접어 넣어줄게요. 이렇게 안으로 자,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자, 이 선을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양쪽 모두 둥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쪽도 똑같이 둥그렇게 이렇게 대충요. 이 부분을 대충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다음에 자, 한쪽 모서리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었죠. 여기 긴 부분을 이 부분을 그래서 한쪽 모서리를 똑같이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한쪽으로 자, 이때 이 부분 있죠? 양쪽 부분을 살짝 중앙선까지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굴곡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손톱처럼 맹수의 이 손톱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중앙까지 이 부분도 이렇게 중앙까지 살짝만요. 완전하게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둥그렇게 말아서 한쪽을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손톱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안에서 이렇게 잡고 모양을 잡아줄게요. 끼워줬죠, 방금? 안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도록 안쪽에도 모양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손톱 모양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디 부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방금 만들어준 손톱까지.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